어때요? 힘들백 써보니까 힘들어요. 어렵습니다. 수비는 아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. 근데 공격에서는 찬스가 훨씬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맞아. 공격에서 찬스는 확실히 많아졌어. 박스에 한 명이 많아졌어요. 그렇지. 한 명이 많아지니까 공격적으로는 좋은데 왜 이게 힘드냐? 수비적으로 뭔가 힘들죠, 그죠? 네. 왜 힘드냐면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. 자, 백스리가 이렇게 있어요. 그럼 공격이 와 올라가. 여기까지는 좋아. 뭐 공격 숫자 다섯 명 뭐 원래 얘기했던 거잖아. 근데 이 두 명도 와 올라가. 네. 맞아. 그럼 수비 몇 명이야? 세 명. 이러면은 상대편이 당연히 많아지는 거야. 그리고 한 명만 올라간다 해도 한 명이니까 네 명밖에 없어. 이러면 준영이가 어차피 또 수비를 해야 돼. 왜? 공간 비었으니까.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명은 공격하지 않는 거야. 이 두 명은 뒤에서 수비적으로 기다려주는 거야. 기다리고 있으면서 상대편이 볼이 길다 그럼 수비가담 같이 해주고 커트해주는 역할을 해야지. 내가 올라가서 뭔가 연결을 하려고 하면 돼. 그 체력이 되면 하세요. 근데 지금 두 명이 다 공격만 올라가고 아무런 보여준 게 없어. 체력 낭비만 하고 끝났어. 그러니까 이 두 명이 뛰는 게 힘들어지니까 자꾸 가운데서 공간이 나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네. 여기서 이 두 명은 여기서 수비 밸런스를 같이 잡아줘야 돼. 얘네가 공격이 나왔어. 그럼 비는 쪽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럼 한쪽으로 가줘야 네 명, 다섯 명이 되지. 이 두 명이 여기 다 올라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. 패스미스 누가 제일 많이 했어? 민국이가 제일 많이 했잖아, 그지? 올라가서 패스미스에서 끊겨. 그럼 뒤에 숫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힘든 거야. 근데 이거는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어차피 처음 써봤던 전술이고 내가 뭐 하는지 잘 몰라. 근데 이제라도 알아야 돼.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디를 커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. 알겠죠? 발밑에 줄 때 어떻게 하고 있어? 지금 다 이렇게 줘. 왜? 저 사람 뛸 거잖아. 땅 미끄럽죠? 여기서 이렇게 주면 쟤 못 뛰어. 못 잡아. 그렇잖아. 엄청 멀지 않았잖아. 그죠? 엄청 멀지 않았는데 왜 못 잡았을 것 같아? 비 왔기 때문에? 아니야. 발밑에 주는 거는 이 사람 몸 가운데, 머리통 있는 가운데에다 주는 거야. 발밑에 주는 거는 여기다 패스를 줘야지. 그러면 저 사람이 터치하고 패스를 주면 이 사람이 터치하고 그 다음 터치 가지고 다음 거를 하는 거지. 내가 애초부터 아 쟤 뛸 거니까 공간에 줘야지 이렇게 주면 얘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. 왜? 나 수비해야 되잖아. 발밑에 줄 때 어떻게 준다? 머리 기준. 머리 기준으로 가운데에 준다고 생각하고 주고. 자 이제 공격 쪽 얘기할게요. 공격 쪽. 자 공격에서 지금 찬스는 많이 난 대신에 아쉬웠던 찬스가 조금 조금씩 있었을 거야. 공간 패스했는데 뭔가 연결 안 되고 되게 힘들고 약간 이런 게 있었죠, 그죠? 네. 그것까지만 교정할게. 하나씩만 바꿔볼게. 하나씩만. 자 내가 공간에다 패스할 때는 찬다고 생각하면 안 돼. 대야 돼. 자 이 사람이 뛰고 있어. 근데 여기서 툭 대주는 거야. 이래야 이 사람이 따라가서 잡을 수 있어.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제가 출발! 제가 출발! 하고 이렇게 차주면 쟤 절대 못 잡아. 차주면 안 된다는 거야. 공간이면 센터백이랑 좁기 때문에 멀리 차주면 안 돼. 그래서 볼이 오면 그냥 공간에 툭 대준다라는 느낌으로 차는 거. 오케이?